안녕하세요, 캣데디입니다. 네, 오늘도 빅박스에서 이렇게 또 도색을 하고 있네요. 아, 집에 화장실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. 네, 오늘은 여기 플레임 에스튜드라고 AR샷이 차를 준비해봤어요. 네, 여기 제가 좋아하는 F1 스타일의 또 다른 카울이 있는데 요런 모양이에요.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?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되고 좋은데, 이게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요 부분 있잖아요. 요게 앞쪽에 세팅하는데 상당히 걸리적거려요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섀도우 샤크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요. 오늘 얘를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하면은, 올블랙에 오랜만에 또 나이트메어 2 만들었던 것처럼 그 유니콘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처럼 그 편광 필름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떨까, 재밌을 것 같거든요, 얘를. 그래서 좀 강한 카리스마가 보이게 새까만 색깔의 이제 사이코 프레임 같은 편광 필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 끝이에요. 다른 거 없어요. 검정색 한 번만 뿌리고 끝난 거예요. 역시 유광 블랙은 광발도 좋고 카리스마가 그냥 진짜 어디에 조합해도 좋은 게 검정색인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를 이제 사이코 프레임을 한번 넣어줄까요? 형광필름 붙이러 가보겠습니다.